일어설 필요 없어. 밥 숟갈 될 힘도 없겠지. 예의는 아니지만 통 크게 이해할게. 꼭 닮은 두 사람 본 소감이 어때? 아까 그 창문에서 본 눈썰미 좋네. 근데 난 소감을 물었어. 아아 기껏 마음에 들었는데 허튼 짓 할 생각이야? 그러다 죽으면 죽어라 영쓴게 허사잖아. 일단 반가워. 난 김성식이야. 김성식이라면 설마? 알긴 아나 보지? 테스트는 끝났어. 테스트? 이 두 놈들 사연 궁금하지? 죽어있던 게 진짜 소환국이야. 경남 쪽이 무너질 때 경찰 정보원을 띄웠더라고. 그래서 처리했어. 그럼 나와 함께 온 건? 걔간 이준영이란 놈이야. 저놈은 심지어 경찰 주재 조직에 기어들어왔더라고. 조직 안에 경찰이? 그래, 너도 어이가 없지? 싹싹한 놈이라 예뻐했었는데 내 정보를 전담으로 빼내던 짭새였지. 이봐, 한심하게 풀어진 얼굴 하지마. 좋아, 그렇게 안전거리를 유지해. 어땠나? 소환국과 이준영 비슷하단가? 신기하지? 신기할 거야. 누구치? 이리 와봐. 이번엔 정말 비슷하게 했어. 그런데 표정이 가끔 찌그러지는 건 여전해. 보형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게 아닌가 싶어. 성대도 신경 좀 쓰고, 목소리가 차이나면 금방 걸리잖아. 건성으로 하니까 들키는 거야.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정은창입니다. 은창이? 여기 조용한 놈은 노구치라고 해. 노구치 시계놀이. 보시다시피 일본에서 수입한 놈이지. 인사하러 온 거 아니었어? 뻣뻣하게 있지 말고 인사들 해. 네. 야쿠자 밑에서 일하던 의사지. 애들 얼굴 고쳐서 빼돌리는 게 전문이었어. 수술하고 보형물을 넣어서 만져주는 방식 이해되나? 실수해서 죽기 직전인 걸 내가 사왔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야쿠자 놈들은 자비심이 없더라고. 아, 노구치가 말수가 적은 건 이해 좀 해. 노구치, 입! 수입할 때 혀가 잘려왔더라고. 아니었어도 한국말은 못했겠지. 왜 얼굴을 바꾼 겁니까? 네가 소환국이랑 친구 먹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지. 그래서 배신자 이준영을 소환국으로 만들어 넣어봤어. 정찰을 들키지 않고 상대를 해치우면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지. 사실 성공하든 말든 이준영은 여기서 죽었어. 한번 배신한 놈들은 또 배신하게 돼 있잖아. 응? 그렇다면 노구치의 새 기법을 테스트해볼까 했지. 살아서 다행이야. 어차피 돼질 배신자보다는 네가 마음에 들거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고 악착 같은 놈이지. 요즘 내가 찾는 인재상이랄까? 멋지지. 러시아에서 온 마카로프란 놈이지. 숨구멍 내기 싫으면 눈알 그만 돌려. 그럼 인터뷰를 시작하지. 인터뷰? 아까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 내 말을 어디로 듣는 거야? 아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줬어. 우리 편이 아니면 살려서 보낼 수가 없지. 우리 인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선진아파 김성식 라인 면접이야.
신나지? 좋아, 시작하지. 아까는 재밌게 잘 봤어. 이준영이를 죽일 때는 꽤 호쾌하더라고. 망설임이 없어 보이던데. 실제로도 그러나? 이런 일에 어떻게 망설임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진짜 무서웠습니다. 왜? 정말이야? 너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내가 봤을 땐 아주 거리낌 없이 움직이던데 어때? 창이 한 번만 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으면 좋은 시간은 끝이야. 죄송합니다. 너 전에도 사람을 처리해 본 적이 있나? 묵비권 행사? 장은 창, 나는 내 말에 침묵하는 걸 싫어해. 죄송합니다. 사실 누굴 처리한 건 처음입니다. 얕보이기는 싫었던 모양이지. 다음부턴 제대로 대답해. 난 침묵하는 놈 다음으로 거짓말하는 놈이 싫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영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언제부터지? 서울역에서 만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누구 측에 그렇게 티나게 해놨던가? 얼굴은 확실히 비슷했지만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놈 같으니. 얼굴이 비슷한데도 놈을 계속 추궁했다는 얘기인데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인가? 대답 안 해. 내 말이 우습게 들리나? 아닙니다.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라고? 잔머리 굴려가며 대답하고 있단 말이지. 죄송합니다. 실수가 연속이면 그건 고의나 마찬가지야.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 자스. 정신 놓고 변명이나 짓거리는 놈은 죽여버리고 싶어져. 면접은 끝났어. 넌 불합격이야. 아까는 재밌게 잘 봤어. 이준영이를 죽일 때는 꽤 호쾌하더라고. 망설임이 없어 보이던데. 실제로도 그러나? 이런 일에 어떻게 망설임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진짜 무서웠습니다. 왜? 정말이야? 너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내가 봤을 땐 아주 거리낌 없이 움직이던데 어때? 당황해서 본능적으로 방어를 한 겁니다. 그래? 누굴 해치우는 게 네 방어의 수준이란 말이지. 너 전에도 사람을 처리해 본 적이 있나? 조직에 몸담았으니 한둘쯤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다?
말을 똑바로 해. 정말 누굴 해치워본 적 있어? 물론입니다. 제가 한 일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당돌한 대답이군. 그런데 이준영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언제부터지? 서울역에서 만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누구 측에 그렇게 티나게 해놨던가? 얼굴은 확실히 비슷했지만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놈 같으니. 얼굴이 비슷한데도 놈을 계속 추궁했다는 얘긴데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인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 말하다 보니 우연히 추궁하게 되었다는 말인가? 아, 그건... 말해봐.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대화가 그렇게 이어졌을 뿐입니다. 대화가 그렇게 이어졌다. 결국 그게 우연과 같은 말 아니야? 날 데리고 말장난할 생각은 아니겠지? 절대 아닙니다. 전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마디로 끝내. 우연을 안 믿는다고. 네, 전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이번 일도 테스트에 든 거지 우연 따위가 아니었죠. 그래, 맞아. 모든 일이 우연 같은 건 없어. 합류 첫날부터 나이프를 숨겨온 이유는 뭐지? 쓸 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쓸 데? 그냥 넘어가기 힘든 말인데. 방금 이야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봐. 경남 조직이 끝날 때 일이 많아서였습니다. 일이 많았다? 뭉뚱그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 경남 조직에 어떤 일을 말하는 거지? 경남 조직이 경찰에게 습격당했던 걸 아실 겁니다. 그래, 열받는 일이었지. 걔게 나이프를 가져온 것과 무슨 상관이? 경찰에게 연장을 쓰려고? 그럼 조직 전체가 위험해져.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남에 배신자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상경한 제게 배신자가 접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는군. 어쨌든 나이프를 가져온 준비성이 널 살린 거야. 저 배신자에겐 반대로 불운을 안겨줬지. 으흠, 왜 그런 표정이지? 어떤... 전 아무것도... 소환국도 이준영도 배신자였어. 배신자를 처리한 거라고. 이렇게 한 게 잔인하다고 생각하나? 잔인한 일이긴 했습니다. 정은 창, 물러 터진 소리를 하는데? 이준영을 죽인 건 너잖아. 까먹었어? 정당방위였을 뿐입니다. 그때 상황은 배신자를 처리하는 것과 다른 문제였습니다. 조직에 몸담은 놈이 잔인하고 말고를 논하다니 기가 차는데. 피 묻힐 각오도 없이 이야기를 기웃거렸단 말이야! 아, 그건... 결과적으로 넌 피를 묻혔어. 그걸 생각하라고. 좋아,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지. 그럼 절 믿어주시는 겁니까? 아직이야. 몰라서 물어? 형남이 아장나고 혼자 올라온 놈이 자기를 믿어달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장은창. 네가 나라면 그렇게 쉽게 믿음이 가겠어? 자, 대답해. 서울로 온 이유가 뭔지. 서울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 좀 더 자세히 말해봐. 해야만 하는 일이 뭐지?
경남 지부장이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부장이? 혹시 충남 서산권에 대한 이야기였나? 충남 서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경남 지부장은 제게 지방과 서울의 연락책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래? 잡혀간 놈 이야기 따위 더 들을 것도 없지. 서울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나? 사실 딱히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해보겠다는 생각밖에는. 지금 우리 선진화파는 한 발 나아가는 기로에 서 있지. 더 독립적인 조직으로 흘러서기 하려고 준비 중이야. 스폰서 밑에서 굳은 일이나 하던 것도 이젠 끝이라고. 저 일단 차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은창, 우리 조직이 아직 부족하다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스폰서를 역이용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래, 당장 결별하면 피해가 있겠지. 지금 단계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지. 아닙니다. 자신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테죠. 생각하시는 대로 될 겁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데. 그래, 우린 더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이젠 호구 조사를 해볼까? 가족이요? 그래, 혼자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형제는 어떻게 되지? 여동생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 어쩌다 그렇게 됐지?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고? 교통사고라도 당했나? 건설 현장 사고였습니다. 그가 걸 때리는 일이군. 용케 혼자서 살아남았어.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네 충성심을 확인하고 싶다. 전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조직을 위해서라면 당장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있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죽으라고 한다면 따를 건가? 당장 그럴 순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야! 당장 여기서 죽는 건 그냥 개죽음일 뿐입니다. 목숨이 소중한 만큼 아깝지 않은 곳에서 던져야 합니다. 그래, 맞아. 함부로 목숨을 걸겠다는 놈은 비열한 사기꾼이지. 면접은 여기까지다. 결과가 어떨 것 같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설프지만 꽤 마음에 들어. 이제부터 내 밑에서 새롭게 시작해. 감사합니다. 그거 걸었다고 구두가 상했구만. 닦아. 첫 임무니까 각 잡고 광 좀 내봐. 누구지? 저놈들은 처리해. 들어본 적 있어? 화학물질로 시신을 없애버리는 제주. 없습니다. 저놈 은근히 재주꾼이야. 종합실 혼자만 써서 그렇지. 혓바닥이 없으니 말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건가? 누구치 곰탕에 살이 추가시키는 소리 듣고 싶어? 안쪽까지 빡빡 닦아. 은창이, 요즘 분위기 알 거야. 범죄와의 전쟁이니 뭐니 해서 잡새들이 우리를 아주 관심있게 보고 있지.
지금 이 바닥에 눈알을 벌리는 조다와 뒤통수 치려는 배신자 같을 거라. 도진이 형님도 썩은 동태 눈깔이지. 경찰이니 수펀서니 그놈들 눈치만 살피다가 뒤통수 맞고 눈 튀어나와. 뼈 빠지게 일해보자고. 아, 알겠습니다. 컨테이너 뒤쪽 안내를 따라 숙소로 가. 목요일 밤엔 도진 형님에게 인사시킬 테니 그렇게 알고. 아까 죽었으면 끝이었지만 살았으니까 봐. 드문 일이니 영광으로 알라고. 형님이 울산 쪽 새 식구를 궁금해해. 알겠습니다. 은서야, 꼭 해낼게. 어딘가 힌트를 남겨뒀을 텐데. 시간이 별로 없어.